같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 시작 분위기 D+K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에 흔들리는 것들 잘 피해주면서 자, 본인들의 경기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T의 조합을 봤을 때 막 조합 밸런스가 좋다거나 시너지가 잘 난다거나 이런 조합 느낌은 아닌데, 라인전, 아까 말씀드린 라인전 주도권을 살려서 스노볼을 굴리는 걸 신경 쓴 조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초반 주도권을 잘 잡고 이어가는 네! 자, 먼저 물어주고 자, 전멸 잘 빼줬습니다. 네, 바이는 멀리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움직이면서 선공을 통해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노려보려고 할 것 같고요. 예. 탈리아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동선은 이거 다이브 같은데요. 오? 지금 체력 한 절반 정도 턴 피해야 돼요. 웅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웅덩이가 빠지면 썼어요? 웅덩이가 빠지면 썼어요! 그래서 와! 전멸로! 와! 아빠! 아니 이거 헐! 대각선으로 뚫어서 급비성광이었죠. 진짜 와!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탑라인에서도 쉬운 선수가 확실히 좀 고생하는 이런 상황. 자주 오버랩이 와! 6레벨! 선육레벨! 잔이가 맞다! 잔이가 맞다! 운동이 맞았고! 와! 크리스티! 아 진짜 잘못했어. 와! 여기에서 더 뭔가 있어보세요? 한방! 뭔가 있어보세요? 한방을 잡을 수 있죠. 웨인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방은 잡을 것 같은데. 네. 들어와서 한방 잡혔고요. 네, 이건 좋았습니다. 일단 유충 쪽. 요즘 유충에서 진짜 대형 사고 많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예. 유충 먼저 유충. 챙기기 위해서 예. 캐넨도 올라오고 예, 블라디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유충 형 4유충 챙겼습니다. 4유충 한방 먼저 네, 먼저 물렸었고요. 쌍고전에서 잘 피했는데요. 케이티가 그리고 아쉽게 활용됐는데요. 여기에 물려요. 수발소 자, 이거 세줄리기 없나? 오, 예, 영으로 세줄다 뱉고 아, 그런데 그리고 하이픈 다 앞으로 들어가요. 하이픈이 물렸습니다. 한대 압박하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누구라도 어떻게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레드 먹고 하이픈 전멸 없긴 하고 비가 가고 전멸 없을 때 들어와서 전멸 없는 거 이거 잡아가는까요? 엄마 들어온 거 엄마까지 잡았어. 막차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후에 패스에 100만 볼트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아니, 이렇게 잘 들었는데 다 죽는데요. 아, 이거 어디를 잡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우와 케이트 그 세이나 이게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경기 명령 그래도 살짝 걸면서 커버가 조금 되긴 한 건데 약간 세이안 되네 커버가. 잠깐만 한방에 주먹질이 어떻게 보면 아니 주먹질이 이거 플러스기아가 왜? 난 가서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냥 와 나오려고? 물어보는데 예. 안 따갈게. 플러스기아 지금 승부수 두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핑 찍혔습니다. 드래곤 아래쪽. 예. 지금 턴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예. 아 근데 또 이대로 가봐야 아 이게 KT가 그냥 드래곤 들어갔으면은 디플러스기아가 노릴 수 있었거든요. 레이 빗었어요! 아 레이 빗었어요! 이런 또 쫓겨나겠죠? 와. 아 이게 손바닥 위에 두고 생각을 다 읽고 있는데요 KT가. 데미지도 이거 보면 말도 안 되고요. 바이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딱입니다. 생각을 다 잃고 있어요. 네, 한 수가 아닙니다. 도수 위에서. 아, 도처님 손바닥 미소조공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라 뭐 어떤 시도를 하냐고요. 다 들키는데. 아 진짜 보는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8천 차이입니다. 와. 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7천이었잖아요. 예. 거의 이제 8천. 아, 그럼 여기라도. 대나라도. 아 여기 잡았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예. 아, 디플러스 게임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데요. 빛이 꺼진다고 예, 보거든요. 시야 차단시켜놨거든요. 네, 여기도 해줘야죠. 예, 보기 봤어요. 보기 봤는데 알고리즘이다. 봤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보면 어떡할 건데. 예. 그래도 이거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와, 왜 여기 있어 또. 자, 그래서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블라우스가 4명입니다. KT. 자, KT도 여차 들어갈 준비. 예. 서로 모두 모였습니다. 아, 이거 또 흘려주세요. 자 이러면 바이블 위기. 아 바이블 위기 다 터졌고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적기 변경. 그리고 바이블 들어가. 깊이 들어가긴 들어가. 한 방 쓸 것 같은데요. 네. 한 방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 여기가 다 돼요. 와. 이야. 이제 캐스팅. 캐스팅. 캐스팅을 잘하는데요. 이것도. 그래서 빵. 이거 다 한 방에 들어가서. 여기는 장풍. 오. 장풍. 그래도 최대한 시우가 최대한 한 명이라도. 시우가. 최대한. 한 방에 진짜 터프한 추먹지! 와... 세넨이 없었어요. 네.
자, 그래도 그냥 쳐버립니다. 이거 나가야 돼요. 네, 내주면 답 없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거저거 쓴 상황이라 좀 부담될 것 같긴 한데. 근데 해야 돼요. 이거 주면 영어 주는 거잖아요. 네. 4대5니까, 5대4니까. 맞아요. 이제 병 이러면 벽 치고. 바이스사의 병. 네. 발사성. 아니, 또 칼륨사. 아. 이러면 그래도 한 방이라도 잡아야죠. 한 방. 잡아주면 돼요. 네, 캐넨. 이러면. 그리고 칼리야. 네, 하이플 막아야 됩니다. 자키 잡아. 그래도. 이러면. 괜찮은데요? 한 방 더. 그렇죠. 한 방 더. 세요. 이러면 스몰 등 어떻게든 킬을 좀 챙겨주면서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플러스기 한타 대박.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지만 네. 해봐야죠. 놓을 순 없죠. 누가 봐도 그래도 블라디가 예, 예, 뭐 탑이 차는 내줄 것 같아. 저기서 벽 치고 마이크로 다 넣어버립니다. 버그라도 반응했어요. 일단은요. 이러면 아 스몰 등 이건데요. 아이 자 엄마 부르고 한 방이라도 쌍꺼초. 근데 힘차 이거 왜 안 돼요? 아예 안 되는데요? 왜 안 돼? 이렇게 내놔 힘이 이게 회복도 그렇고 예. 실책이 나오는 상황이 좀 되었었고요. 여기저기 뚫립니다. 웨인도 노출 높으리고 그리고 측면까지도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구치계를 왜 이렇게 잘하나요 KT? 제 생각에 최소한 3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론이 등장과 동시에 바이에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게 바론이 진짜 잡기 쉬운 오브젝트가 아닌데 너무 네. 편하게 치고 있죠 KT. 아 지금 칼리스타 공속 실합니까? 네? 막 창을 네.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네. 이미 먹을 것 같아요. 창이 이미 꽂혀있겠죠? 꽂혀있는 것 같은데요? 에이 샤벨! 찌죠! 샤벨! 이거 나보고 어쩌라고. 자 시오위치 그러면 캐스팅이라도 네 한번 노려봅니까? 캐스팅이라도 아 근데 또 쉴드 네 들어와서 아 안 뚫렸는데요 또 이런 갇혔습니다! 자 웨인! 세이트가 자 한 방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렇겠고 죽었는데 이미 많이 내줬습니다. 아 근데 아니 탈리아를 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러면 세 명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미드와 이거 탑타워 어떡하죠? 자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KT. KT가 공성도 더 가능하고요. 그리고 억제기도 미드에서 일단 하나 깰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끝나는 거 아니어도 KT가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바로 뽑힌 상태고 예. 자 세나 인지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맞으면서 또 예. 체력 채워주고 견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그래도 예. 웨인이 그래도, 여기라도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자 좀 더 아 이게 세나가 네 잠깐 숨어 있고요 세나가 아 또 1조에 또 1조에요 네. 우리 막내 건드리지 마 하면서 바텀뷰가 커버도 너무 잘했고 근데 이러면 지니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장로 나가볼 수 있나요? 순간이동이 있긴 한데 네. 장로를 나가본다는 말이 참 네 나가야겠죠? 뭐라도 안 하면 지금 저요? 나가야 돼요! 끝납니다! 네, 네 지니 집 갔다가 순간이동으로 복귀할 거예요 그쵸, 금방 복귀하는 게 문제죠? 네 디플러스기의 진짜 마지막 수입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예. 수예요! 여기서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만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만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죠. 정말 아, 근데 이거 반전을 발사병 반전을 싸움이요. 자 물로 들어옵니다. 싸움을 세이트 잡혔고 아 사실 어렵고요. 왜 이렇게 쉬운가? 한테가 왜 이렇게 쉽나요? 케이트 이번 경기도 이렇게 또 압승인데요. 예, 또 잡아버렸습니다. 캐스커 보세요. 분당 1킬 이상을. 1킬 조금 넘는 모습을 1킬을 본인들이 가져갔어요 본인들만 예. 와. 야 막을 수도 없고 이전의 경기력 챌린저스에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급까지 네.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끝이었긴 하지만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하면서 경기를 잡아냅니다 최재 이것이 미국에서 서버 케이지 롤세터의 현재 체급입니다 와 캠핑에 있다 넘버원 그렇죠 우리가 넘버원이다 예. 와 탑에서도 대황 끝 외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경기력을 조세트가 없다라고 보여주는 케이트가 2대0으로 확 앞서나가기 시작하네요 디플러스기 하는 뱀픽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된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나름 저는 좋은 트라이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게임 플레이가 받쳐주지 못했고 그리고 또 조합에 대해서 디플러스기 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바이가 이거 잘못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방 DPM 왜 저러는데요? 왜 저래요, 바이가? 나오면 킬을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한방 바이의 주요 스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끝났을 때 골드 차이가 5,100. 와, 그리고 바이 DPM이 700 넘어가는 것도 저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완전 대단한 것 같고.
아니 그냥 KT 저는 KT가 스노우볼 굴리는 속도가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예. 속도인 것 같은데요. 그냥 막 계속해서 오히려 실력이 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얘기신 것 같은데요. 예, 실력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로 늘면 진짜 아, 예 그건 예. 오, 예. 일단 CL 세계에서는 CL의 세계관 우주에서는 그렇죠. KT 1왕이에요. 1왕 맞습니다. 예. 아, KT 천하가 뭐 되어가고 있다. 아직 뭐 끝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확실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트 지금 딥플러스계 코인 하나 남았습니다! 완전 매치 포인트까지 딥플러스계가 몰렸고 이제는 숨겨뒀던 카드 뭐 그런 거 전부 다 꺼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지금 끝이에요. 이번 결승 시리즈 맞습니다. 나름 티어노프 픽들 많이 가져왔는데도 KT 진짜 압도적인 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KT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KT가 이런 흐름에서 승승패패패를 당하는 그림은 안 그려지거든요, 저는. 예, 네, 그 정도로 KT가 너무 압도적인 것 같은데 3세트에서 끝낼 수 있을지 그리고 딥플러스기아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패 승승승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 세트에서 준비해볼 것을 기대해보겠고요. 저희는 3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